안녕하세요. 서정만의 도자기 핸드페인팅 다섯 번째 시간, 납작붓 활용하기입니다. 납작붓은 붓살을 납작하게 눌러잡은 형태의 붓을 말하는데요. 넓은 면을 채우거나 넓적한 모양의 꽃잎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은 납작붓의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자연물을 단순하게 그려볼 텐데요. 나무와 백이롱, 장미, 패랭이 순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단순하게 면 분할을 하고 연필로 스케치합니다. 반복 연습을 할수 있도록 같은 꽃을 두 개씩 그려보겠습니다. 채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색을 혼합해서 색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나무부터 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납작붓을 그대로 눕혀서 배경을 칠합니다. 붓을 휘어서 둥근 나무대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가는 가지는 납작붓을 쿡쿡 찍어서 표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는 꼭 붓끝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료가 한 곳에 뭉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꽃잎이 넓적한 백이롱입니다. 둥근 붓 사용법에서 배운 것처럼 힘의 강약을 이용해 볼륨감을 살려볼 텐데요. 처음에는 붓을 강하게 눌렀다가 빠른 속도로 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납작한 붓을 세워서 가볍게 쿡쿡 눌러주면 됩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장미의 형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붓을 비스듬히 휘었다가 일자로 세워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때 꽃잎과 꽃잎 사이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그려줍니다. 잎사귀는 둥근 붓으로 그리고 뾰족한 가시 부분은 점으로 찍어주세요. 마지막 패랭이 꽃잎 그리기입니다. 패랭이 꽃잎은 끝이 뾰족뾰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납작붓을 세워 살짝 누른 후 가볍게 당겨떼면서 뾰족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 정도 반복하면 한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납작붓을 이용하여 나팔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토아랑 도자기 공방이었습니다.